자, 우리 오늘 공부할 가정법에 대해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가정법 하면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잠깐만요. 이게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네. 뭐가 바뀌어가지고. 도착했네요. 자. 가정법 하면 머릿속에 꼭 넣어야 될게 이게 있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뭐냐면, 이렇게 두 개의 원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하나는 사실의 원이고, 그것과 반대되는 거 우리가 가정의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다시피 이렇게 두 개의 원이 있는데, 사실의 원은 가정의 원에 비해서 위에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원을 그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과 가정은 이렇게 역방향의 화살표를 그립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걸 쓰는 순간 서로 내용이 반대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이건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뭔가 하고 있는 것을 사실이라 그러죠? 또는 과거에 일어났었던 것도 사실이라 그러죠? 앞으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일을 사실이라 하나요? 그러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란 것은 항상 현재의 사실이 존재하고 그것보다 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사실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자, 이거 이해되셨어요? 현재의 사실과 과거의 사실.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가정법 또는 가정이라는 걸 하게 되면 가정하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뭐냐면 시작을 우리가 오늘 책에서 배울 만약이란 if로 이용해서 문장을 쓴다거나 또는 I wish라고 하는 단어를 이용했으면 이것도 가정법이에요. 그리고 as if라고 하는 단어를 이용해도 가정법이에요. if 뜻 아시죠? 만약 뭐뭐라면 I wish는 나는 뭐뭐라고 바란다. as if는 마치 원무인 것처럼. 자, 물론 if의 반대말이 존재합니다. if의 반대말이란 것은 unless. 뜻은 뭘까요?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if와 not이 들어가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unless가 되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런 것들. unless, if, I wish, as if를 이용한 문장. 자, 요런 단어들이 쓰인 뒤에 쓰이는 문장들은요, 주어와 동사가 나오는. 자, 이 문장들은 사실이 아니에요. 전부 다 이거는 우리가 오늘 배울 가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요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텐데. 그러면 이 가정의 내용도 항상 사실에 기반으로 해서 그것과 반대되는 내용을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10대라면 선생님 10대일 순 없죠. 그럼 사실은 지금 나는 10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대로 가정을 해서 쓰는 겁니다. 그죠? 내가 어저께 그 맛있던 케이크를 먹었었어야 했는데 먹었으면 하고 바란다. 사실 못 먹었더니 다음날에 누가 다 먹어버렸어요. 선생님 집에 맛있는 케이크 있었는데. 그러면 역시 실제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반대로 희망할 때 I wish를 썼습니다. 이렇게 가정이란 건 사실의 내용, 물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 또는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실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문장을 만드는 건데 항상 사실의 내용과 반대가 돼야 된다는 거. 이게 첫 번째. 그러면 긍정으로 썼다면 가정을 바꿀 때 부정이 되겠죠. 또는 부정문의 내용을 썼다면 가정을 바꾸면 긍정문이 되겠죠. 이거 이해되셨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현재의 사실을 가정으로 바꾸면 반드시 과거형으로 바뀝니다. 그럼 과거의 사실은 대과거형으로 바뀝니다. 자, 요렇게. 와우. 그러면 이게 시제가 요렇게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하나씩 내려가죠. 그죠? 선생님, 왜이 원을 두 개를 이렇게 그려놓고, 보다시피 오늘 이렇게 두 개를 서로 이렇게 같은 평행하게 놓지 않고 아래로 내려가면 나는지 알겠어요? 사실과
가정은 내용도 반대지만 시제도 하나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어난 사실의 내용을 반대로 가정을 쓰려면 동사의 시제는 뭘 써야 될까요? 과거형을 써야 됩니다. 반대로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을 만약에 그게 안 일어났었으면 하고 가정을 하려면 대과거고, 대과거를 어떻게 나타냈지? 바로 head plus pp를 이용해서 문장을 쓰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오늘 배울 가정법의 전반적인 틀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내가 이거 방송에 가정법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듣고 그거 참고해가지고 방송 듣고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일단 이거 이후로 먼저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자, 7-1에 보면 이 제목이 가정법 과거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명칭에서 여러분이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 가정이니까 이건 뭐야? 사실이 아닌 내용을 쓰는 거라. 그죠? 자, 그럼 이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쓰는 방법, 우리가 많이 알고는 뭘 쓰면 됩니까? 아까 했던 뭐 if를 쓴다던가, 또는 뭐 아까 I wish를 쓴다던가, 또는 뭐 as if를 쓴다던가, 이런 것들을 쓰면 그게 바로 가정법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뒤에 과거라고 쓴 거는 거기에 들어가는 동사의 시제가 뭐란 뜻이에요? 바로 과거형이란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사의 시제가 과거다. 그러면 이거를 사실로, 우리 지금 아까 했던 내용이랑 위치만 바뀌었어요. 바꿨으면은 사실은 뭐가의 사실이 될까? 바로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가정법 과거를 이용했습니다. 자, 그 말은 너무 어려우면 동사의 시제를 과거형 쓴다 그러면 가정법 과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의 사실을 반대로 우리가 쓸때 가정법 과거형을 쓰는 겁니다. 자, 이거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근데 가정법이라는 것은 if만 있는 게 아니에요. if도 있고 I wish도 있고 as if도 있고 뭘 쓰든 그 뒤에 들어가는 문장은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써야 되고 시제는 반드시 과거형을 써야 됩니다. 자, 이거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것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if라는 문장을 이용해서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if가 들어갔으니까 아, 지금부터 쓰는 내용은 뭐다? 가정법이구나라고 우리가 알겠죠? 맞나요? 자, 그럼 뒤에 if 뒤에는 당연히 문장이 들어가니까 주어와 그리고 동사와 나머지 게 들어가겠죠. 여기서 이 동사는 항상 뭐가 돼야 된다? 이 지금 명칭이 가정법 과거니까 뭘로 써야 되겠어? 당연히 동사의 시제는 과거형을 쓰겠죠? 맞나요? 자, 그런데 if를 이용한 이 부분이 존재하고 그것과 함께 또 콤마를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뒤에 쓰는 문장 우리가 주절이라 그래요. 주절. 주절도 하나 적어야 되는데 역시 여기도 주어와 자, 중요한 건이 동사 부분인데 여기는 나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자, 일단 if를 쓰는 문장은 그 뒤에는 그냥 동사에 각각 과거형과 대과형을 쓰면 되는데 문제는 뭐인 경우 if가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 문장에는요. 반드시 여기는 뭘 쓰느냐? 조동사를 쓰셔야 됩니다. 조동사 여러분 뭐 알죠? 뭐 will이라던가 can이라던가 뭐 may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조동사죠. 이것들 중에 하나를 쓰는데 문제는 여기에요. 바로 뭐냐면 자, 앞에 문장의 동사 시제가 과거면 당연히 같이 쓰이는 문장의 시제도 과거형이 되겠죠. 어때요? 맞나요? 여러분 생각에 과거형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뭘 넣어야 된다고? 조동사를 꼭 넣어야 된다 했으니까 여기에는 조동사를 넣는다면 조동사의 과거형 조동사 과거형 뭐 would라든가 또는 could라든가 이런 것들 써야겠죠. 중요한 건 우리가 조동사 뒤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원형. 동사 원형을 쓰겠죠. 그래서 그 뒤에는 그렇습니다. 동사 원형을 이렇게 뒤에 적으시면 이 뒷부분은 끝이 납니다. 이게 가정법,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뭐?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문장의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일단 가정법이기 때문에 여기는 if를 썼습니다. 자,
자, 보시고 쓰세요. 그리고 뒤에 우리가 문장을 써야 되는데, 가정법 과거라는 말은 반드시 동사가 과거형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쓰인 주절에는 반드시 조동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조동사의 과거형인 would나 could 뒤 동사 원형을 쓰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서 하나 조심하겠습니다. 이 과거형에서. 자, 아래 나와 있으니까 바로 보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여기 부분인데, 자, 요거 이렇게 할게요. 자, if I were, 뭐야? 과거형이니까 was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미안하지만 was는 쓸 수가 없어요. I는 was인데. 자, 그 이유가 제가 여기다 적을게요. 가정법 과거에서 가정법에서 자, 비동사 과거형은 오직 뭐뿐이다? 뭐뿐이다. 혹시 이 자리에 was를 쓰면 틀리는 겁니다. 아, 그래서 여기는 아이디에 was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뭐가 들어가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이렇게 가정법으로 쓰여져 있는 문장을 반대의 사실로 바꿔 쓰는 거거든요. 그럼 현재 사실을 우리가 문법으로는 뭐라고 써요? 이거를 실제 이렇게 현재 사실은 이런 말 쓰지 않고 이렇게 쓰는 걸 우리는 영어에서 뭐라 적느냐? 가정법의 반대말, 직설법이라고 씁니다. 직설법. 가정법의 반대, 직설법. 서로 내용 반대가 된다는 거. 직설법은 사실의 내용을 쓰는 겁니다. 사실의 내용. 자, 요 용어들을 잘 이해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냥 선생님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봅시다. 자, 나중에 이거 저 듣고 쓰시는 게 좋겠는데. 자, 일단, 만약에라는 if를 썼죠? 그 다음에 주어인 i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동사가 were라고 하는 과거. 그러면 같이 쓰이는 뒤에 문장에도 조동사는 과거.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걸 뭐라 부른다? 가정법이라고 부른다. 해석 그대로 해보면, 여기가 과거형이 들어가 있음에도 과거 시제로 해석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부자라면 나는 자동차를 살수 있을 텐데. 라는 문장입니다. 왜 과거형을 해석 안 하죠? 왜? 이거는 뭐에 반대? 직설법이라고 하는 문장 있죠? 직설법과 서로 일단 내용이 반대가 되고요. 자, 여기가 보다시피 과거형이기 때문에 직설법으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현재형으로 바뀌어야겠죠. 자, 왜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처음에. 자, 우리가 if라고 하는 가정법, I wish라는 가정법, as if라는 것들을 쓰는 문장의 동사가 과거면 사실로 바꾸면 뭐가 돼야 돼? 현재형으로 시계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두 개의 원을 높낮이를 준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자, 그러다 보니까 가정법을 내용을 반대가 되는 사실인 직설법으로 바꿔 쓰는 연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가 달라지겠죠? 첫 번째, 뭐야? 여기는 가정법일 땐 과거이며 긍정이었죠. 그런데 이게 직설법으로 바뀌게 되면 현재이자 부정으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과거이자 긍정이죠. 그럼 이걸 뭘로 바꿔야겠어요? 당연히 현재이자 부정으로 바꿉니다. 그 이유 아시겠죠? 각각 사실과 가정은 내용이 반대입니다. 긍정이면 부정, 부정이면 긍정. 단! 사실이, 다시 말해, 직설법이 더 위에 있는 원이에요. 가정법은 더 아래에 가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 말은 직설법이 현재면 가정법은 과거로 하나 내려가야 됩니다. 이해 안 되신 분? 없죠? 자, 요렇게 문장을 만들면 된다.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냐?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가정법 과거 완료까지만. 우리 아까 했던 방금 가정법인데 똑같죠? 가정법 과거랑
보세요.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랑 모양은 똑같은데 뭐냐면 뒤에가 과거 완료란 말은 여기에 들어가는 동사의 시제가 뭘입니까? 바로 had 플러스 pp라고 하는 과거 완료 시제를 쓰는 겁니다. 과거 완료는 언제 나타내죠? 바로 대과거를 나타낼 때 쓴다. 어허, 그럼 오늘 우리 배웠던 거. 가정법의 반대말이 뭐라고? 직설법. 다시 말해, 사실로 바꿨을 때는 시제가 뭐가 될까요? 가정법의 대과거니까 직설법 바꿀 때는 뭐가 돼야 돼? 그렇죠. 여기는 과거로 바꿔야 되겠죠. 또 하나, 내용이 서로 반대가 됩니다. 앞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멋지게 설명했으니까 이건 대충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과정법 과거 완료를 만드는 방법인데 뭘 이용해서? if를 이용해서 바꿔볼게요. 당연히 뒤에 주어가 들어가고 중요한 건그 뒤에 동사죠. 동사가 여기가 과거 완료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돼? had plus pp. 자, 그리고 나머지가 들어갈 텐데 문제는 그것과 함께 쓰이는 주절입니다. 주절. 주절은 내가 무조건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조동사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우드나 쿠드는 이 자체가 과거형이야. 그런데 우리는 뭘 만드는데 여기를? 자, 얘가 대과거니까 뒤에 쓰이는 문장도 역시 대과거가 돼야겠죠. 이거는 과거형인데 여기다 뭘더 붙여야지 이게 대과거가 될 텐데 뭘 붙이면 될까? 뒤에 have plus pp라고 하는 단어를 반드시 붙이셔야지 대과거가 만들어집니다. 무엇의 대과거? 조동사의 대과거. 자,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하나. 부정문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장에서 부정문은 would not have일까? would have not일까? 여기엔 맡기지 마라. 조동사는 항상 not은요, would나 여기 뒤에 not을 씁니다. have 뒤에 not 쓰는 거 아닙니다. have pp 그냥 따로 아세요. 따로. 따로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것도 그러면 뭘로 바꿀 때? 직설법으로 바꾸려면 아래처럼 첫 번째. had worked. could have succeeded죠. 자, 보세요. 여기는 일단 대과거. 그 다음에 긍정. 이게 지금 가정법을 썼을 때. 이거를 뭘로 바꿨어? 직설법으로 바꾸면 if 대신에 as를 씁니다. as는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는 필요하니까 어쨌든. 자, 중요한 건그 뒤에 들어간 동사가 뭡니까? didn't work. 보다시피 대과거였는데 사실은 하나 더 위로 올라가죠. 과거형. 그런데 여기서는 부정문. 뒤에는 어떨까요? 역시 여기는 대과거. 그다음에 긍정. 이거를 무엇으로? 과거형 부정문으로 바꿔야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바꿔서 쓰면 우리가 원하는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자, I wish는 아직 좀 뭐하니까 여기 내용까지가 우리가 오늘 방송 꼭 듣고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문제 풀어 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방금 선생님 설명했던 여기 부분이 굉장히 엑기스 부분이니까 요거 잊지 말고 잘 정리해가지고 요것까지 다음 시간에 선생님 딱 물어보면 막 헷갈리지 말고 정확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해 오십시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